아씨, 아 시키네. 아 멍청 깔아주니까 못하겠어. 아, 나 아까 어떻게 했었지? 아 라보니타요? 아 라보니타는 뭐 끊겼다고 말하기는 그냥 인연을 다 한 그냥 끊겼어. 왜? 끊겼어. 그리고 그 스폰들이 스폰서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한 달만 치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 근데 뭐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에 일반 게스트 안 하니까 광고 내가 조금 솔직히 잘 못해준 거는 맞잖아. 와, 아. NS. 이거 진짜. 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사진을 잘했어.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우결이 아닌데, 아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이게 뭐야? 할머니께서 주신 브로치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려고? 아 나 수염 제모 좀 받을까? 어, 제모 좀 받아야 되겠어. 수염이 너무 튀어. 여기 구렛나루라 너무 꺼뭇꺼뭇해 보인다 진짜. 제모 좀 받아야 되겠어. 어, 나이 먹으니까 털이 더 자라는 것 같아 씨.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무슨 공중파에서 미안한데 좀 오바해서 죄송한데요. 저 공중파에서 뭔가 찍는 것 같다. 그 프로그램 그거 해놓은 것 같아. 아 솔직히 맞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질도 좋고 핸드폰으로 찍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 절대 어?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 다른 거 뭐 있어? 아 그리고 쩡 누나 좀 괴롭히지 마. 쩡 누나 좀. 아 쩡 누나 그 쩡 누나 치게 냅둬. 그 신경 쓰지 마. 쩡 누나 알아서 치게 냅둬 채팅. 그러면 나 여기 하나하나 그러면은 내 쩡 누나 편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그럼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쳐내야 되겠네. 마음에 안 들면은 어? 냅둬. 쩡 누나가 어떻게 치든 냅둬. 기분 따라 칠 수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안 든다 표현할 수도 있지. 와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진짜 채팅은 누구나 풀이해 진짜. 어? 이 진짜 열혈팬 들어와가지고 진짜 뭐 방송 즐기지도 못하고 뭐 까이기만 하고 이게 스트레스 받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줄 거 아는데 해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채팅 자유롭게 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냅두세요. 냅둬줘 좀. 아 부탁 좀 할게. 어 저런 애들이 이게 잘못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오해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 누구 다른 시청자한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네. 다른 시청자들이 뭐라 해가지고 어? 다른 시청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 응? 다른 시청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근데 어떤 새끼야 이거 자꾸 올리는 거야? 구경 왔어? 얘야? 얘가 이렇게 계속 얘가 이거 지금 계속 얘가 올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얘 한 명이? 얘 맞죠?
얘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지. 너 유난히 그 이간질이 심하다 진짜. 응? 미안한데 부금을 못 찾겠네. 와씨 넘어가자. I don't settle mine, only a threat of life. Do you believe in karma? Let's live it up like some 유소나 친언니. I'm sorry. Someone might tell you life is deadly. 야 안 아이 좀 그 안 달 안 닮았는데? 안 닮았어. 아침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우연히 TV 보다가 안 닮았어. 그냥 뭐 느낌 뭐 느낌도 없는데 모르겠어. 솔직히 난 모르겠어. 남순이 오늘 오프닝곡.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서 난 수백 번 말했잖아. You'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속 오직 남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끝없는 방황 속 이 새끼 킵뱃 좋아하겠다 이 새끼.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 킵뱃 좋아하겠다 진짜.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와.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에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야 스토리 있게 만들었네. 야 나 그냥 읽었는데 와 스토리 지리네. 아 나 그냥 읽었는데 스토리 지린다. 야 키뼈 한 달.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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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진짜. 근데 아이디가 왜 느그킨이야? 왜? 왜 아이디가 느그킨이야? 키뼈 하나 줄게. 아 이 아이디 적어놔야 되겠다. 아 이따 방송 끝나고 줄게 알았지? 방송 끝나고 줄게. 와 방송 끝나고 줄게. 오케이. 아 이거 나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 아, 댓글 오지게 달렸네. 뭐야 3대7 가르마 네로남불의 실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왜 그러는 거야? 건빵 건빵 글씨 안 보인다. 건빵 새끼들아 팽갑하고 덤벼라. 건빵 글씨 안 보인다. 팽갑하고 덤벼. 근데 이거 갖다가 좀 뭐라 하기에는 솔직히 자유잖아 채팅. 이간질로야? 뭘로 이간질을 해? 이게 그거지. 그러면 이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편인 듯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놈?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근데 게시판 보라고? 글 게시판? 글을 보라 이거야 글? 제목이 뭐야? 금일 춘식이 게스트 비하사. 고마워 가르마 칭찬해주네? 무슨 말이야 이거? 춘식이 형님이 깠다는 거야?
춘식이 게스트 비야. 게스트 비야 강태 아나노 열혈이 최고시다. 이간질러지? 이간질. 야 이간질 너 솔직히 네가 내 방송 하나 안 본다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고 뭐 네 삶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이야. 진짜 이간질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마라. 자 마지막이야. 3대7 가르마 이간질 하지 마라. 마지막이야. 아니 사람이 기회는 한번 줘야지. 기회는 한번 줘야지. 아 기회는 한번 줘야지.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고치면은 되는 거고 안 고치면은 알았어 날릴게. 아이 뭐 지금에야 아이 냅둬. 일단 마지막이다. 또 이런 말 나오면 그때 블랙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저도 알기 듣긴 들었었어요. 글 보면서 방송국 글 보면서 알긴 알았었는데 언급은 처음 한 거니까 영장일주일 보내래. 아니 알아 기다려. 어? 아직 아니 좀 냅둬봐. 아 쓸데없는 사진 올리지 마. 실시간 아나랑님 공지. 아 오늘 원래 7월 3일 오늘 아나랑님이랑 맹이랑 합방이 있었다 그랬지? 맞아. 맹이가 많이 피곤했나 보네. 왜 이렇게 아재 같냐? 왜 이렇게 아재 같아? 다람쥐가 올렸네. 다람쥐 깃대 하나 줄게. 와 이게 뭐였지? 믹스테일 아 부금이 자체 있네. 야 부금까지 신경을 써주네 사진 올리는데. 꽃보다 남자 OST 꽃보다 남자. 나랑 필메 형이랑 세야네. 세야 뭐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야 스토리가 없는데. 아 금잔디. 아 유순아가 금잔디구나. 아, 나 봤었어. 오케이, 강대전에 이것 좀 입고 나오라고 해주세요. 유소나야? 진짜? 이거 유소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15소나? 합성 아니고? 근데 이상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 미나 존내 귀엽네.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해서 들지. 팽알 감사합니다. 아 얘 한번 데리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연락처를 모르니까. 연락처를 몰라. 이거 언제야? 이거 언제지? 아 이거 언제냐? 그 나 옛날 아 지금 한 1개월 됐나? 1개월 됐나? 그 뭐냐 그 야방 강남 야방 나와가지고 여기 길거리 아 남닝맨 할 때 그래 100만원 이거 해가지고 조져가지고 내가 길거리에서 비둘기하고 구질했잖아.
12월 20일? 진짜? 벌써 6개월, 7개월 전 일이라고요? 와, 빡세다. 또 똑같은 사진에.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옆에 있어주면 남순 기사 등장. 아 몰라서 이거 그때는 솔직히 나는 이거 내 방송이 아니고 내 나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사 노릇만 했지. 내 방송이 아니니까 운동하자 남닉맨. 어 나 이 좀 말라 보이네. 확실히 내가 7개월 만에 살이 많이 쪘나 봐. 확실히 얘가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씨. 턱선 봐, 턱선 봐. 와 턱선. 와 턱선 봐.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 와 나 무슨 일이 있었어? 와. 아니 나는 못 느끼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아 이렇게 사진 보니까 확실히 티나네 턱선이. 아니 이 갸름한 거 보소. 아 이거는 나 이거 3년 전이야. 3년 전 이걸 어떻게 이 못 돌아가 이때로는. 아, 이때로는 못 돌아가요. 믹스테일 뭐야? 응 음료 라고 먹다가 훅 가버렸. 맥주보다 높은 도수. 아니 난 믹스테일 먹었었는데 이건 뭐 나랑 관련 없는 그거 제품이니까 내가 뭐 똥꼬팔 필요 없는데 이거 괜찮았어. 이거 나 이거 뭐 맛있고 그냥 도수도 괜찮던데.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괜찮았던 거 같기 괜찮은 거 같았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았어. 어, 진짜. 아빠 존자리라 그러네. 다른 거 한번 볼까? 리지 또 다시 봄. 내년이가 올린 건데 리지 또 다시 봄. 이거 너가 내년이가 이거 산 거야? 이거? 아 그때 이벤트 했던 게 지금 왔다고? 아 그때 기억난다. 그때 가수분들 두 분 오셔가지고 여성분 두 분. 지금 받았구나. 아 근데 바지가 왜 이랬지? 야 이게 합성 아니잖아. 이거 합성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나 이거 이해가 아직도 안 가. 바지가 너무 심각한데? 아 너무 쪽팔리다. 바지 단접어서 그렇다고? 와. 야,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 다람쥐가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 주네. 막 뭐 효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그래서 느낌이 좋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사진만 계속 올리는. 야.
뭔가 닮게 나온 사진. 어,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닮아 보인다. 투턱이 비슷하네, 투턱이. 어? 투턱이 비슷해. 그래서 점점점 제주도는 즐거웠어요? 그냥 즐거웠어. 덕분에 갈비뼈도 다치고. 확실히 나는 좀 이게 이 셔츠 느낌이랑 그냥 반팔티 입는 거랑 왜 이렇게 옷 맵시가 너무 다르다 느낌이. 셔츠가 낫네 나는. 셔츠랑 그 티셔츠랑 느낌이 왜 이렇게 틀리지? 어좁이라 그런가? 그런가? 제주도에서 남순맹이 토요로맨스. 오. 자, 키표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분들 최고형님이 해주셨네. 아, 최고형님 키표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필요 없죠? 매니저랑. 자, 다음 거 갈게요. 춘식이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NS 사반남? 이거 유소나 열혈팬 아니? 유소나 열혈팬 아니에요? 유소나 열혈팬? 맞지? 유소나 열혈팬 사반남씨. 자, 방송 보신 분들 추천 따봉마크 한 번씩, 잊으신 분들 따봉마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또 그때. 아, 고맙습니다. 노래라 이렇게 해주신 분들 키표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이분들 한 일주일 정도면 돼. 일주일.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 더 이상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볼 게 있나? 볼 거 있나? 아이씨 좀 이거 좀 그런데. 근데 내가 군대 있을 때 머리 이렇게 군인 이게 머리 깎아 놓잖아요 이렇게. 군인들은 머리 짧잖아 이렇게. 나 군대 있을 때 하정우 닮았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하정우 닮았다는 소리 들었었어. 머리 짧다고 생각해 막. 아, 진짜로. 야, 캡처 이런 것만 하냐. 와 씨. 다음 사진 가보자. 자, 다음 사진 가자. 아, 내 맹이한테 이거 공항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담배 공항 뭐 맹이가 담배를 피진 않아. 담배를 피진 않고 뭐 앞에 뭐 이게 담배가 왜 있었다 그랬지? 맹이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 맹이 거는 아니래. 진짜 웃는 거 극혐이다 씨. 와, 이거는 진짜. 와. 하루만 네 방에 침대. 아, 내가 너무 아재같이 나왔어. 아, 앞머리도 짧 이상하게 나왔어. 아, 진짜 맹이 봐. 존나 이뻐.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한 내 품에 감. 진짜 턱선이 하나도 없다. 턱선이 없기는. 와. 안고 재우고 싶어. 안수제든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야.
울린다 오죠. 와 표정 봐 표정. 살아있다 살아있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표정이잖아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표정. 아 올려 이거 씨.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야. 아, 네, 나 너 아,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이 토요 로맨스 이 컨셉을 잘 갖고 가야 되겠어. 어,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이간질러들만 너무 양산시키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오빠 동생 컨셉으로 가야 되겠어. 비 내 방송을 위해서 너무 잘 나와주고 이런 거 좋은데 비교 그 비교글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나조차고 내가 이간질러들을 양산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가 나오면 또 비교도 하고 또 누군가 나오면 또 비교도 하고. 그럼 또 맹이 팬이 유소나 팬이 되었던 사람은 유소나가 낫다. 맹이가 맹이로나 맹이 팬은 맹이가 낫다. 싸우는 거지. 알게 모르게. 그럼 내가 이간질러들을 양산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 컨셉을 오빠 동생 스타일로. 나 맹이랑도 이렇게 또 반말하고 이러니까 또 나중에 뒤에 부분에 좀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제 반말로 이렇게 좀 오빠 동생으로 가야 되겠어.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이렇게 뭐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짧았었는데 하고 나니까 나도 느낀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컨셉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다. Oh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운 근데 그것도 있어. 그냥 이렇게 토요 로맨스 그냥 오빠 동생처럼 이것도 오빠 동생끼리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포옹 한번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다르게 보는 관점이 다 각기 틀려가지고 또 모르겠어. 그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것도 헷갈리고 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어 사실. 아 딱 선을 긋고. 그만 좀 올려 그만 좀 저거 어? 누가 나도 약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똑같은 사진밖에 없네. 와, 이 똑같은 사진밖에 없어 이제. 아이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내가 원래 놀이기구 진짜 잘 타거든. 놀이기구는 진짜 껌으로 타 진짜. 뭐 춤추냐? 복싱하는 것 같은데 복싱 약간. 다른 거 이제 없지? 없네 이제. 미녀 나 이거 진짜 처음 해봤어. 이거 바닷가 가서 이런 거 처음 해봤어. 자 1페이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 1페이지에 뭐 있다 그러는데 1페이지 가기 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12시가 넘었어요. 자 모바일분들 자 화면터치에 따봉마크 PC분들 우측하단에 추천 버튼 6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자 따봉마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화면터치에 따봉 PC분들 우측하단에 추천
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님 서철군님 감사드리고요. 김미리님, 70kg님 감사드리고, 쇼핑걸린 개꿀리 이것먼가요님 감사드립니다. 와, 추천 화력 보세요. 야, 2000개까지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추천 쩐다 씨. 홍신님 감사드리고, 안녕 하마니 에리카님 감사드리고요. 광용님 감사드립니다. 아, 줄레님 감사드리고요. 야, 추천 화력 좋네요 진짜. 야, 도야드님, 도다님, 팬카 감사합니다. 정수기님 감사하고, 선이가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확실히 좋다. 확실히 추천 좋다. 야, 춘식이 형님. 아, 오늘 15,000개 이어서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1,000개, 와.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하이, 타이! 뭐야, 왜? 와! 3,000개, 3,000개, 와! 4,000개! 와. 야, 4,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야, 4,000개.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뭐, 원하시는 것도 없고요. 원하시는 것도 없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 매챗 한번 쳐주세요. 매챗. 매챗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으세요? 매챗? 와. 여자래? 여자라 그랬어요? 여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자를, 아, 장난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에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형님.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4,000개 감사합니다. 와. 엉새, 엉새님 500개, 와! 엉새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형님, 그, 형님도 저랑 그거 한번 하실래요? 그, 게임 같은 거, 윷놀이 같은 거 하세요, 춘식이 형님? 이제 2부 때, 간단하게, 뭐, 2부 때 이제, 형님도 뭐, 게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뭐, 내기 한번 해요. 이거 합성 아니야? 뭐야? 합성 아니고, 잠깐만. 아, 진짜? 헐, 대박. 오, 대박. 진짜 놀랄 노짜다, 이거. 9개월 됐대? 근데 이걸 엿다가 왜 올려? 어떤 병신이 올렸어? 이걸 왜 나한테 올려? 어? 어떤 병신이 올렸냐고. 철구님 팬이네. 내가 봐준다 내가 씨발로. 와. 야, 일단 너 일단 보던 거 있으니까 볼게요. 1페이지 한번 가보래서 한번 가볼게요. 춘식이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000개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림. 이것도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거 이거에 어울리면. 믹스테일 행사장. 남순의 눈신호를 받은 창현은 유소나에게 접근한다. 창현, 소나님, 우리 한번 컨텐츠 같이 하죠. 네, 언제든 기회가 되면 같이 해요. 호호호호. 그럼 유소나님 빠지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빠 빠지요? 시작인가? 예, 남순이랑 같이 가죠. 소나님이 가시면 대박일 거예요. 빠지는 좀 형 잘하고 있어. 좀 더 푸시해. 그럼 제가 사회 보고 로이설 커플이랑 다 같이 가죠. 같이 가죠.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남사 너도 괜찮지? 어 나야 소나만 괜찮다면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빠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꼭꼭 추진해서 성사시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 꼭 추진하겠습니다. 대본대로 잘하고 있군. 재밌는 컨텐츠니까 가자 비동. 네 컨텐츠니까 비동이니까 며칠 뒤 외딴섬 빠지로 가기 약속한 날 창현과 로이소 커플은 갑자기 약속을 펑크냈고 어쩔 수 없이 남순과 소나는 단둘이 섬으로 향하게 됐다. 그러나 그날은 돌아오는 배가 없던 날이었다. 믹스테이 행사 하루 전 창현이 형 남순아! 아 이게 아니었어? 아 부금이 이게 있었지? 잘했다 잘했어. 또 뭐 있나? 또 뭐 있나? 그만 보자. 없네 이제 더 이상. 자 추천제 여섯 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